기독교 윤리학자 백수영 교수가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속 장면들을 해석한 책을 펴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드라마 장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공동체 윤리의식을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신간안내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인기 배우 공유와 김고은이 주연한 드라마 도깨비와 노년의 자신의 삶을 찾아간다는 Dear My Friends에서 성서가 말하는 기독교 윤리를 찾아볼 수 있을까? 기독교 윤리학자 백소영 교수가 유명 드라마의 극적 장면 40개를 선정해 그 안에 드러난 핵심적인 윤리의식을 해석한 책을 펴냈습니다. 옆집 남편과 아내가 맞바람 나는 이야기로 세간에 화제가 됐던 드라마 내 이웃의 아내를 통해서는 상대방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 부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드라마 가와만사성을 통해서는 가장인 절대군주 시아버지의 지배를 통한 평화는 거짓이었음을 지적하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드라마를 통해 기독교적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은 10여 년전 서울 강남 서초동에 교회를 세운 40대 목회자의 개척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종필 목사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교회의 공공성 회복에 초점을 두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를 이루는데 힘써왔다고 고백합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자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목회 철학과 이웃 봉사와 신앙 교육 등 다양한 사역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윤철호 교수가 인간의 근원과 인간 존재 목적 등을 소개합니다. 책은 성서와 기독교 전통에 나타난 인간론부터 현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인간론, 또 기독교를 넘어 타종교와 과학 등이 말하는 폭넓은 인간론의 견해를 정리했습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